특별한 살림 노하우가 있다는 심재영 주부. 이거 우리 아이가 지금 많이 입고 있는데 이거 3만 원에 구매했어. 네? 이걸 3만 원에 다? 에이, 설마요. 일단 신발 2천 원이야. 에? 듣기만 해도 입이 쫙 벌어지는 가격,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던 그 비법 알려주십시오. 네. 인터넷 정보를 활용하면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중고 사이트나 할인 매장을 이용해 최저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그 방법이라는데요. 네. 자, 보시면 냉장고 안에도 주부 9단의 숨은 노하우가 있다고 저희 합니다. 저희 가족들이 먹는 어허. 거니까 믿을 수 있고 또 이제 싱싱한 것들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싸게요? 산지에 가서 구매하는 예. 거예요. 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식탁은 산지에서 구입한 싱싱한 농산물로 꾸며진 데인데요. 예. 아침마다 토마토를 갈아 주스로 만들어 먹는다는 심재영 주부. 요즘 제철인 토마토를 직접 수확하고 구매한다고 합니다. 우와.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살 수 있고 또 여기 사장님께서 덤도 많이 주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덤까지? 그러니까, 예, 신선함 물론이죠. 농촌의 정까지 더한 아마 산지 구매. 시중가보다 한 20, 30%는 싸게 저기 할게요. 산지 구매는요, 신숙한 농산물을 통해 아이에게 먹거리와 농사일이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산교육의 장으로도 그 역할을 더욱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따네요. 네. 그간 그 유통을 거치는 토마토는요, 대부분 후숙을 시켜 맛과 향이 떨어진다는 게 좀 그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네. 이 산지를 방문하면 완전히 익은 토마토를 직접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신선한 거 막 두 마리 토끼를 그냥 모두 잡는 거죠. 예. 저렇게 먹으면 정말 달아요. 저게 원래 저렇게 먹어야 돼요. 그럼요. 저게 거기다 무료 시식은요 보너스예요. 바로. 맛있어요? 예. 맛있죠. 농촌도 살리고 주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직접 와서 구매할 수 있으니까 믿고 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물 좋고 산 좋은 김포 동막마을로 가보겠습니다. 네. 걸음걸이부터 당당한 이들의 정체 궁금해지는데요. 이곳엔 어떻게 오셨나요? 돈 벌러 왔어요. 산림에 보태줌 되려고요. 농산물 싸게 사면 그게 돈 버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이들의 정체는 바로 농협과 함께하는 주부 농산물 체험 구매단입니다. 네. 1인당 3kg 약 15개 정도의 감자를 무료로 가져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데 네. 더불어 농산물 수확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과 농업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번 우와, 체험. 열골부터 크다요. 이거 좀 봐. 요즘 감자철이에요. 예. 세상에. 이거 삼겨야 돼, 상이야. 아이고, 그냥 공짜 감자 수확에 그냥 다들 신이 나셨어, 신이 나셨어. 손이 다들 바쁘세요. 네. 나온다. 마구 나옵니다. 예, 마구 나와요. 이야. 자, 감자 캐기. 예, 감자 맛입니다. 막 캠 됩니다. 아, 캐는 재미있고요. 돈 버는 재미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돈이죠. 아, 돈을 캤네. 완전히 돈 벌었네. 스트레스도 해소되세요. 예, 뭐 갓 찾은 금은 보화를 주워 담듯 누가 가져갈 세란 마구마구 쓸어 담는 우리의 주부들. 알뜰 주부 9단 아니랄까 봐 경쟁까지 붙었습니다. 야, 터지겠어요. 터지겠어요. 1등으로. 아니, 옆에가 이렇게 코가 나갔네, 선배님은. 수신을 타보니까 옆에 옆구리가 터져버렸어. 시중에서 이 수미감자는 되게 비쌀 텐데 저 오늘 진짜 돈 벌어갑니다. 자, 두 손은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주부들 예, 계속 가요 오늘. 이번엔 제철 맞은 매실입니다. 아주 특별한 먹거리를 만들어 본다고 하는데 요 탱글탱글한 매실의 변신 바로 매실 장아찌입니다. 아이고. 먼저 소금에 절인 매실을 10십자로 칼자국을 낸 후에 방망이로 내려쳐서 씨와 과육을 분리해야 되는데요. 요거 재밌습니다. 네. 손만 안 친다. 매실을 두들겨야 돼. 그래야 잘 까져요. 그럼요, 그럼요. 매실 씨앗에는 청산가루 성분이 들어있으니까요. 요거 항상 제거하고 드셔야 됩니다. 어이구. 바로 또 드셔요? 네. 소름끼쳐. 얼굴을 안 보여.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실을 너무 크게 자르면 과즙이 과하게 나와 신맛과 짠맛이 강할 수 있다는 점. 네. 이 점 주의하시고 2주간 잘 숙성시키면 끝. 이것도 공짜. 내가 이렇게 직접 담아보기는 처음이라 너무 재밌어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공짜라서 더 좋아요. 네, 역시. 네, 여기서 잠깐 산지 구매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이곳을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인데요. 네. 별도의 체험은 없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신선도 면에서도 우수하다고 하는군요. 오, 정신없이 봤어요, 정말. 예. 진짜로 맛있는 거 오리지널 돈 벌어가는 느낌이에요. 진짜 좋아요. 남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완전 대박이에요, 대박.
주부 9단의 돈 버는 비법. 산지에서 신선하고 저렴하게 농산물 구입하시고 알뜰한 살림의 여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